상담소. 오늘은요, 각 분야 1등 플렉스 토크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 네. 1등. 저는 말이죠, 무려 포브스가 선정을 했습니다. 포브스가요? 포브스지가 선정한 채널 A 금요일 유부남 예능인 분량 1. 본인이 웃지 마시고. 아니. 부끄러우신 거예요? 아니, 유부남 예능인. 포브스가 이런 것까지 선정하지 않거든요. 아, 놀랍네요. 아, 근데 저도 놀라워요. 왜요? 포브스가 저를 또 선정해 주셨네요. 아, 포브스가. 포브스지 선정 금요일 여자 예능인 분량 1등으로 저를 또 뽑아주셨네요. 포브스에서 별걸 다 선정하네. 저 갈게요. 저 갈게요. 네. 포브스 선정 이건 제일 말이 안 돼. 눈물 리액션 1등 수제자. 아, 이건 맞지. 이건 맞지. 이건 맞지. 맞아요. 엔딩 딸기 코. 이건 맞지. 이건 맞지. 맞아요. 아, 박상류군 플렉스 한번. 1등 플렉스. 네, 뭐 조금 네 공부를 네 조금 잘한 적이 있죠. 아, 조금이 아닌데. 네, 가끔. 네. 반에서 1등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반에서 1등 조금 몇 번 해봤습니다. 네. 저도 반에서 1등 한 적 있습니다. 오, 정말요? 놀랍네요. 딱 한 번입니다만. 딱 한 번. 네. 네. 자, 오늘 나오실 고객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1등 했던 그 기록을 세자면 정말 수도 없이 너무나 많으시죠. 과연 어떤 고객님이 저희 금쪽 상담소를 찾아주셨는지 고객님 나와주세요. 오, 오. 모습이. 야, 진짜 똑같으시다.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탁구 감독 현정아입니다. 와. 역사상 처음 남북 단일팀으로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정아 동무 금메달 갖다 드려야지. 다리 다리 더 벌려. 다리 치기. 낮 기온은 무조건 넣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어머머. 네,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네. 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의 웰컴 티는 탁구의 여왕 또 현정아 감독님을 모셔서 허브의 여왕 라벤더 티를 준비했습니다. 예. 어디에 좋나요? 심신안 정말 좋아요. 아, 정말? 예. 아, 예. 제가 좋아하는 농담이었습니다. 아, 네. 네. 맛있게 드시고 필요하시면 네.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무한 입대 가능합니다. 예. 저희 상담실로 우리 현정아 감독님이 딱 들어오는데 방부제 외모가 좀 조심스럽게 제가 알아봤는데 실제 나이는 54세고 신체 나이는요 무려 23세래요. 네? 이거 약간 이제 오해가 있는데 제가 큰 오빠네요. 저도 언니네요. 그렇네요. 그 이제 비결이라고 하면 좀 규칙적인 생활하는 거. 네, 항상 일어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몇 시에 혹시 일어나세요? 한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아침에 또 출근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일어나서 반신욕을 늘 아침마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하기 때문에. 그 반신욕을 하면 이렇게 군살 없이 저는 이렇게 체중을 유지하시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저도. 네. 누나 나도 해. 그러니까. 반신욕이 다 그건 아니구나. 그렇군요. 그 실례가 안 된다면 실제로 23세인지 아닌지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어떻게 해봐도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죠? 감독님의 스매싱을 제가 한번. 에? 진짜? 저, 오늘 왜? 아, 왜 이러세요? 그 저희... 탁구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 탁구가 꼭 탁구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요.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친다고? 여기서? 아, 이 그린을 넘기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 현 감독님 제가 잡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라켓에 맞춘다고 제 스매싱을 스매싱 받으세요. 아, 오케이. 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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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저거 좀 치는데? 저거 좀 치는데? 오! 나 됐지! 나 됐지! 됐지? 야, 지금 감독님 2대0을 앞서고 있어요, 제가. 아, 그렇습니까? 아, 우리 상담소 분위기 왜 이러지? 저는 이기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0점이에요, 100점. 화살을 맞은 것 같은데. 우리 아빠. 아니, 아직 한쪽이 남았습니다. 아, 한쪽이 남았어요? 아직 신에게는 한쪽 가슴이 남았습니다. 자, 얼굴 한 대 맞고. 얼굴 한 대 맞고. 얼굴 한 대 맞고 끝났어요. 아니, 감독님 왜 안 끝내요? 진짜. 안 끝내요? 진짜. 아직 저에게는 한쪽 겨드랑이가 남았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한쪽 겨드랑이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탁구치기 처음인데 재밌었습니다. 네, 자 이제 분위기가 점점 더 체육관이 되기 전에 네. 이쯤에서 오늘 모실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오늘 현정아 감독님과 함께 동반 상담을 예약한 분이 계신데요. 이상규 선수 아니에요? 아니면 양영자 선수라든지. 그러게요, 누굴까요? 오늘의 또 다른 고객님 상담소로 입장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정아 감독님 딸 김서연입니다. 아유 세상에. 아유 그럼 여기 웰컴 티 드려야지. 웰컴 티. 이렇게 장성한 딸이 있었더라고요. 네. 네. 어머나 세상에. 아니, 저는 여배우가 그러니 등장하는 줄 알았어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나래도 앉아서 따라주고 있는 거지? 예, 앉아서요. 예. 정말 이렇게 큰 따님이 계셨군요. 네. 네. 딸이 이제 첫째고 둘째는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2년 터울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 감독님께서 오랜 시간 기러기 생활 중이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러기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독수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예,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을 보러 1년에 한두 번 가면 기러기. 원할 때 언제든지 가면 독수리.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을 때 펭귄. 아빠랑 하는 얘기가 있는데 아버님께서는 독수리. 저는 굳이 기러기이고 싶지 않아서 제가 이제 보고 싶을 때는 휴가 쓰고 언제든지 날아가서 보고 코로나 하기 전까지는 네, 그랬었어요. 그러면 독수리 생활은 몇 년째신가요? 지금 만 10년. 만 10년?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두 분이 어떤 고민으로 저희 상담소를 찾아주셨는지 지금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떨어져서 미국에서 아빠랑 살다가 대학교를 중국으로 가서 지금 현재는 뉴욕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고 있어요. 엄마랑 지금 별로 안 친한 사이인 것 같은데? 응? 뭐 그러지? 한 30%? 한 30%. 엄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못 들어서 방송에 나온 모습만 저도 딱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탁구 감독 현정화로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 현정아로서는 할 말이 많이 없어요. 대학교 들어가서 룸메이트들이 엄마랑 이제 전화하는 걸 봤는데 엄청 길게 하더라고요. 거의 1시간, 2시간. 그렇지. 운영시간에 수다가 엄청 떨지. 보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엄마랑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 저도 엄마랑 친하게 몇 시간씩 통화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괜찮은 건지 이게 맞는 건지 하는 고민이 있어요. 블루투스. 사실 지난주에 그 저희가 장가연 씨 엄마 껌딱지 모녀가 나왔잖아요. 엄마랑 따님이랑 너무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진짜 막 서로 쳐다보는데 꿀이 뚝뚝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두 분 다 저만 저 바라보고 있죠. 네, 오늘은 약간 좀 상반된 느낌의 상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두 분이 1년을 단위로 하면 같이 지내는 기간이 한 얼마나 되세요? 최근에는 좀 팬데믹 때문에 더 없었고요. 지난 10년 동안을 봤을 때에는 제가 가면은 뭐 길게 가봐야 열흘 이렇게 있다가 오니까 휴가 내서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휴가 내서 가는 거. 한 달 있다가 오고 이러지를 못하니까. 1년에 한 몇 번 정도 그러면? 한 세네 번? 네 번 정도는 갔던 것 같아요. 그럼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좀 더 있으신 같이 있는 시간이.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들이 좀 떨어져 지내고 있는 가족들 많잖아요. 네. 뭐 부모 중에 한 분은 여기서 생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생업활동을 하시고 나머지 가족들은 또 뭐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나 거기서 거주를 하는 경우를 이제 기러기 가족이라고 하는데요. 기러기 가족 중에서도 이제 우리 현정 감독님 가족은 트랜스내셔널 패밀리라고 해요. 그래서 초국적 가족. 초국적 가족.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큰딸은 홍콩에서 지내고 있고 아들은 일본에서 일하고 있고 아버지는 미국에 있고 그다음에 뭐 엄마는 한국에 있고 이런 가족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족이 이렇게 떨어져 살면 그렇게 문제가 많지 않을까? 뭐 그러기도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다만 따님이 글쎄요 엄마하고 더 친해지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현정아 감독님의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유대감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더 행복하게 잘 지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면들을 좀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연락은 뭐 매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미국하고는 시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특히 또 뉴욕 갔을 때는 더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통화를 하지 않으면 또 밤 시간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때 잠깐 이렇게 시간 내서 통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 번 통화하면 몇 분 정도 통화하세요?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냥 안부 정도만 묻고 주로 뭐 먹었니 이런 거 묻고 오늘은 뭐 어땠니 이런 정도만 묻지 길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시간으로 치면 어느 정도? 한 2, 3분? 3, 4분? 2, 3분? 5분 안에 이제 끊는. 서현 양은 어때요? 좀 더 길게 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딱히 그런 생각은 없어요. 딱히 그런 생각은 없어요. 이 정도로도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게 저는 일반적인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친구들, 룸메이트들 전화하는 거 보면은 1시간, 2시간씩 엄마랑 얘기하는데 저는 엄마랑 그렇게까지 할 말이 없어서 오히려 엄마가 1시간씩 통화하자 하면은 저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 한국에서 있을 때는 그러면은 엄마랑 같이 밥 먹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분위기가 어때요? 일단
밥 먹는 일이 그렇게 자주는 아니에요. 한국에 있을 때도. 한국에 있을 때도 본인이 본인 시간을 네. 가지고 아. 저는 저도 일하러 나가고 그러면은 뭐 거기서 먹고 올 때도 있고 그래서 엄마 오늘 무슨 약속 있으니까 너 혼자 먹어야 돼 그럼 혼자 먹고 그리고 여기 또 약속 있으면 나 혼자 먹고 네, 그러는 스타일이지 꼭 밥을 같이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일부러 네. 같이 밥 먹을 때도 TV 보면서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 드라마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개인적인 질문은 많이 안 해요 개인적인 얘기는 많이 안 해요 남자친구 있어? 이런 얘기 안 물어봐요? 아니 알고 있으니까 그걸 굳이 안 물어봐요 그것만 딱 네, 그래서 또 더 이상의 어떤 것들은 제가 좀 간섭을 좀 안 하는 편이에요 믿고 이렇게 하는 편이고 예를 들어서 오늘 모두 홍대에서 친구를 만나 그러면은 몇 시에 들어와 이렇게만 하지 일일이 체크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요 두 분만 따로 여행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여기 미국에서는 아빠랑 어디 다른 라스베가스라든지 이런 데 이제 여행 간 적은 있는데 전 와가지고 여행을 간 적이 없어요. 가면은 이제 넷이 같이 가는 거죠. 네, 넷이 이렇게 같이 가고. 저희 아내 모습을 보면 장모님이랑도 되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막 또 막 싸워 얘기하다가 막 올라가 와이프 올라가 어머니 그래서 밥 먹어 이러면 또 내려와서 엄마 또 밥 먹고 어? 아 이거 또 맛있네 엄마 막 하면서 뭐 그렇게 막 그냥 푸닥푸닥 지내더라고요. 그리고 얘기도 많이 하고 좀 모녀지간은 그게 좀 일반화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선입견이 좀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 진짜 많이 다르거든요. 정말 달라요. 저는 진짜 결혼을 제가 이제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퇴근하고 주차장에서 그 올라가는 길도 같이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주차장에서 차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좀 있으면 이제 엄마 차가 들어오면은 막 쓰다가 그때부터 막 시작해가지고서는 같이 화장 지우고 막 좀 엄마 얘기도 듣고 싶고 저희 모녀는 좀 약간 되게 밀착형 그런 모녀가 많이 다르네요 모습이 저는 사실 두 분 네.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모녀랑 같은 듯 다른 점이 꽤 있는 것 같은 게 여기가 이제 블루투스 모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한 와이파이 정도? 왜냐면 여기는 이제 초국적 그 패밀리면은 저는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연극영화과를 진학을 하려고 17살 때부터 부모님하고 떨어져 지냈어요. 그래서 지금 38이 됐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저도 엄마랑 사실 대화가 길지는 않아요. 그리고 만나면 약간 대면대면 하고 엄마랑 이렇게 단둘이 눈을 보고 밥을 먹으면 어색해가지고 서로 약간 대각선으로 먹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 벽을 보고 엄마는 이쪽을 보고 너무 마주치지 않게 약간 이렇게 보면서 대화도 엄마는 거실에 있고 나는 내 방에 있으면서 왜냐면 항상 전화로만 하다 보니까 근데 그래도 엄마는 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정말 많으세요. 진짜 조금이라도 누구 만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야. 이제 만나고 있어도 결혼까지 이미 엄마는 준비가 갔어. 돼 있고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 엄마가 또 너무 나한테 또 막 물어보면은 적당히 좀 물어보시지. 그럴 때도 있고. 할 때가 있는데 또 안 물어보면 또 서운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관계 형태가 꼭 정답은 없어요. 사람마다 다 살아가는 방식은 다 소중하고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또 그것이 가장 또 최선이고 적합하다고 보는 게 맞긴 하는데요. 조금 우려되는 거는 같이 하는 시간의 절대적인 양이 조금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해요. 그거는 저도 많이 네. 느끼고 있어요. 네네. 네.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갈 수는 있는데 뭐 워낙 안 하다 보니까는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네. 또 여기는 이제 일은 아니지만 저는 또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왔다고 해서 두 달 쉰다고 해서 제가 두 달을 다 같이 따라고만 있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고 네. 어떠세요? 엄마와 보내는 함께하는 시간의 양이 절대적인 양이 좀 적다라는 생각은 해보세요?
네. 엄마도 워낙 너무 바빠서 출장 갈 때도 있고 다른 지역에 가 있는 때도 많아서 제가 어딜 갔다가 들어와도 엄마가 없는 때가 꽤 있어요. 그런 엄마랑 같이 오늘 있었던 일 얘기해주고 그러고 싶은데 굳이 또 바쁜데 전화 걸어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런 생각은 있어요. 저는 보면서 제가 저번 주에 그 껌딱지 뭐니 하셨잖아요. 진짜 너무 궁금하다. 궁금해요. 네. 네.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엄마의 입맛에 대해 알고 있다. 매운 걸 좋아하는 거. 그 정도. 엄마의 친구들 대부분을 알고 있다. 친구는 모르겠고 회사 동료. 아, 아니고. 엄마의 주민번호를 기억하고 있다. 아, 주민번호도 알아야 돼. 저는 뒷자리 알아요. 저도 네. 알고는 있어요. 예. 저도 알고 있어요. 엄마 주민번호로 몰래 네. 그 가입한 게 있어가지고. 자꾸 현질하지 마. 아니, 뭐 사이즈 가입할 게. 엄마의 취미생활 중 한 개 이상 함께 해본 적이 있다. 목욕탕 가는 거? 그게 취미세요? 저는 반신욕하고 이런 걸 취미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뭐 스트레스 푸는 게 스트레스 푸는 자, 그 다음에 엄마의 속옷 사이즈를 알고 있다. 모르는 것 같아요. 엄마의 첫사랑에 대해 알고 있다. 첫사랑이 아빠일걸요? 첫사랑이 아빠일걸요? 아닌가? 그렇다, 우리는 모두 첫사랑하고 결혼했죠. 그렇지, 첫사랑이 아빠지. 일걸요는 예, 아닌 걸로. 자, 그럼 엄마의 경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몰라요. 자,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자, 엄마 껌딱지 테스트 일곱 문항 중 두 개를 맞춰서 어색한 뚝딱이 모녀 노케미 단계가 나왔습니다. 약간 어떤 느낌은 저는 드냐면요.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가족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필요한 말만 하면 너무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정보는 탁구 여제 그냥 현정화밖에 없지. 네, 30%. 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 우리 서연양한테 궁금한데요. 엄마한테 이렇게 좀 시시콜콜한 아주 이렇게 재밌는 개인적인 얘기를 이렇게 해봤는데 반응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필요를 못 느꼈는지 이것 따라 되게 다르거든요. 네. 아마 지금까지는 계속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지.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저랑 다르게 사는 걸 보고 한번 해볼까? 하고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엄마는? 그랬어? 그러고 끝. 그러니까 또 막 제가 혼자서 쫑알쫑알쫑알 대기도 좀 그렇고 남에 대한 얘기? 어떻게 보면 험담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친구에게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그 사소한 이런 얘기들을 서로 우리는 안 하는 것 같아. 엄마 얘기도 많이 못 들어보고 제 얘기를 거의 해준 적이 없어요. 아니 그 올림픽 때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제가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선수와의 그 남북 합작으로 그러니까. 그때 그 감동을 하면서 참에 팍 털어주시면 영화로 봤어요. 네. 영화로 봤어요. 네. 그렇지. 오히려 이 친구가 올림픽 한 거를 자기가 동영상을 찾아가지고 저한테 보냈어요.
엄마 이때 한 거 내가 찾아봤는데 엄마 오 대단했네 뭐 이러면서 뭐, 이거는 약간 뭐? 약간 이제 막 친구 친구한테 대답하는 거거든요. 야 너 이거 나왔더라. 와 네. 진짜요? 오, 약간 관계 좋은 먼 친척 같아요. 관계 좋은 먼 친척 같아요. 관계 좋은 먼 친척은 1년에 몇 번 집에 오잖아요. 그럼 막 어머 이모 오셨어요? 그럼 너무 반가워. 그리고 한 며칠 있다 가시거든요. 그러면 언제 오세요? 그러면 한 추석 때쯤 한번 올까? 그러면 아예 그때 꼭 오세요. 그리고 같이 잘 지내. 그리고 평소에 잘 생각 안 해. 그러고 있다가 또 그 이모가 또 오면 어머 이모 또 오셨네요. 용돈 주면 어 감사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 부모 자녀 관계는 특별한 관계예요. 스페셜한 관계예요. 그래서 만사를 제쳐놓고라는 단어를 쓰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뭔가 한다. 그러면 전화가 띠리를 울리면 딱 봐서 자식이면 만사를 제쳐놓고 잠깐만요. 그리고 왜? 무슨 일 있어? 아니면 이렇게 하는 관계인데 현정화 감독님 입장에서는 서현이를 위해 만사를 제쳐놓고 뭘 했던 경험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또 이제 어릴 때에도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또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았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맨날 태릉에서 지내고 외국 시합 가면 보름 한 20일 정도 있다가 오고 그런 경우들도 사실은 많아서 저도 사실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있고 뭐 그러고 싶거든요. 근데 내일이 그렇게 안 되는 걸 어떻게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많이 있었던 거죠. 네. 같이 시간을 못 해준 거에 대한 그런 좀 그렇죠. 아픈 마음이 네. 좀 있죠. 술이 너무 일찍 들어버린 딸? 네. 너무 철이 빨리 들어서 엄마한테 투정도 안 부리고 아빠도 챙기고 동생도 챙기고 공부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에도 되게 열심히 하고 또 친구들하고의 관계도 되게 잘하고 그랬기 때문에 엄마가 없어도 어디를 가 있어도 잘하겠다라는 그런 약간 믿음이 좀 있어요. 신경 쓰지 않는다 해야 되나? 신경 쓰지 않는다 해야 되나? 간섭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저를 좀 풀어놓고 알아서 잘 자라라 이러는 스타일의 엄마. 이번에도 이제 학교를 뉴욕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그 시기를 물어봤을 때 제가 원하는 대로 해요. 저는 의사를 항상 딸한테 물어보고 그래 네가 그렇게 정했으면은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대부분 진중한 고민 상담을 엄마한테는 잘 안 해요. 뭘 하면 좋을까라고 엄마랑 얘기를 했었는데 엄마는 약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이런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라 그 대답을 해주는 것도 저는 고마웠어요. 제가 뭘 하든 지지해준다는 뜻이니까. 근데 그냥 고민 상담을 잘 안 해요. 보니까 우리 서현 양은 똑 부러지고 자기 할 일을 스스로 척척 알아서 하는 흔히 말하는 손이 안 가는 딸이네요. 손이 안 가요. 네. 손이 안 갔어요. 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손 안 가고 문제도 안 일으키고. 네. DNA는 못 숙인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러는 편이거든요. 뭘 얘기를 안 해도 항상 제 시간 잘 지키고 열심히 하라 그러면 열심히만 하고 근데 이제 우리 딸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어디서 그걸 느꼈냐면 이제 미국 가끔 가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시차가 안 맞아서 잠이 좀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우리 딸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댄서 반에 들어가서 그런 동아리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무슨 대회 같은 게 있으면은 저녁에도 그런 걸 하고 오면 힘들잖아요. 그럼 숙제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염려가 되죠. 제가 막 숙제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새벽에 일어나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매일 봤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저한테는 안 보여지만 아빠가 이제 학교 이제 성적 나온 거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성적이 항상 좋아요. 그 와중에도.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거고, 아, 너는 뭘 해도 나같이 할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좀 컸다고 하지만 선생님, 그게 더 어렸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서연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셨나요? 더 어렸을 때.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전 탁구를 시키려고도 했었는데 탁구를 하다가 안 한다고 했을 때에도 그러면 하지 마. 네, 그렇게 했었고 미국에 가서도 본인이 나는 이제 이런 길을 갔으면 좋겠는데 형 굳이 댄서를 뭐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것도 네가 좋은 거니까 네가 해. 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진로 같은 경우는 진짜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뭔가를 계속 제가 혼자서 결정을 해요. 이렇게 하면 이게 맞다 그러면 가고 안 맞다 그러면 안 하고 신중하게 고민을 할 때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딸도 내가 뭘 한다고 해서 얘가 끌려올까요? 전 얘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하고 어떤 걸 의논을 하거나 대화를 하는 이유는 결정을 해달라고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일어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를 그냥 의논하고 대화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자식이 정말 성인이에요. 한 40살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한 뭐 70이 다 되셨어요. 70대는 아버지가 40대인 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경제적으로나 모든 거나. 근데 40살 그 아들이 식당을 차린대요. 그러면 A라는 아버지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저 성심성의를 다해서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면 잘 될 거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버지하고는 의논할 게 없어요. 왜냐면 맞는 말이잖아요. 성의껏 그렇죠. 음식을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어라. 맛있게 하면 손님들이 올 것이다. 근데 B 아버지는 그래서 그 장소는 충분히 고민을 해봤어? 장소는 어디다 했는데 그러면 뭐 사당동에다 열었는데 그럼 아 그래? 그럼 너 누구하고 그걸 의논을 했어? 그러면 아니 누구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좀 도와줬구나 고맙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간 단계를 서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딱 빠져있는 것 같아 제 느낌에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게 아까부터 제가 일상의 사소한 이야기들을 소소하게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우리 아버지는 저런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데 결정을 해주는 과정이라든가 생겨난 문제를 대처해준다고만 생각하면 나눌 대화가 되게 없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서연 양은 엄마하고 좀 이런 중간 단계에서 얘기를 해본 그런 경험이나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느껴본 적이 좀 있어요? 거의 그런 경험은 없어요. 약간 엄마 말이 맞는 게 약간 소위 말하는 답정너 스타일이라서 제가 이미 결정을 다 해놓고 제 마음은 이미 한쪽으로 가 있고 근데 이제 엄마도 거기서 너 맘대로 해 하니까 딱히 더 할 얘기가 없어서 또 굳이 어떻게 제가 생각했는지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를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더 얘기를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엄마한테 진지한 고민을 잘 얘기 안 하는 편이에요 라는 게 이런 거와 좀 관련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근데 저희 때는 사실 현감독님처럼 이렇게 방목형으로 진짜 많이 키웠거든요.
그냥 뭐 학교도 네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하고 걸어서 그냥 가고 뭐 한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엄마 아빠들 얼굴도 잘 못 보고 그냥 진짜 자기 주도적으로 크고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뭐,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어떠한 뭐 육아 방식이 꼭 정답이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는 자식에 대한 아주 깊은 신뢰가 있으셨기 때문에 믿어주신 거는 맞지만 또 너무 믿은 나머지 다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 살면서 결과가 나쁘거나 어떤 실수를 하게 될까 봐 지나치게 걱정을 해요. 근데 어떤 누구라도 삶을 살면서 그런 일을 안 겪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일을 겪게 되면 그냥 합당하고 타당하게 겪어나가면서 처리하고 해결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면 성장을 좀 해요. 근데 그거를 겪게 될까 봐 너무 두려워하면 결정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어요. 불안해지기도 하고. 웃는 것 같아요. 제가 혼자서 뭘 결정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조금 결정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엄마 말고 친구들한테 내 조언을 물어보고 아이스크림 집에 가서 여러 가지 종류의 맛이 있는데 그중에서 뭘 먹지? 이런 종류의 사소한 결정을 혼자서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혹시 실수하거나 결정을 잘못하게 될까 봐 좀 걱정해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이 맛을 먹을 때 맛이 없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새로운 맛을 먹고 싶은데 새로운 맛이 입맛에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종류. 그렇구나. 그럼 이제 사실 뭐 아이스크림이야 그렇다 치지만 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굉장히 매진을 하지만 그 결과가 서현양의 기대에 맞지 않을 때는 본인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분 다 굉장히 자기 통제력이 강한 분들이고 아주 삶을 눈도 잘들이 딱 통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자기 통제력이라는 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기 통제력이 없으면 정말 너무 많은 문제가 생겨요. 멋대로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통제력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길 때 되게 중요하게 보는 면이에요. 근데 이제 통제적인 사람들은 자기 일상과 본인이 맡아서 해내야 되는 일에 대해서 통제해서 가능하면 좋은 결과를 내려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건 사실이에요. 네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기대하는 통제의 틀에서 벗어난 결과는 좀 불편해요. 불안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all 아니면 none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루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올만큼 해서 이뤄내든가 그게 아니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사실은 엄마한테도 어머 죽어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게 통제적인 사람들은 늘게 의젓해요. 그런 거를 한 번도 해본 적 그러니까 뭐 하시면 어때 뭐 이런 거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거의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면에서는 자기 통제력이 조금 지나친 것 같아요. 그럼 과도하게 자기 일상, 생활을 통제하는 거죠.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탁구를 했었어요. 제가 첫 대회로 나간 토너먼트에서 예선 탈락을 했었나? 그리고 건졌어요. 바로? 오히려 했던 걸 후회하고 있어요. 오히려 했던 걸 후회하고 있어요. 흑역사? 탁구 선수의 딸이 예선에서 탈락했다. 이게 기사가 이렇게 막 났던 걸로 기억해서. 아, 이게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아... 트라우마. 까진 아니어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
또 이거 또 엄마가 모르는 얘긴데 엄마가 선수 시절 때 매일매일 쓴 운동 일지 같은 거를 집에서 찾아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너무 게으르다면서 써놓은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 내가 보기에 엄마는 이렇게 게으르지 않은데 왜 이렇게 생각했지? 하면서 의문을 가졌었어요. 점수를 매길 수가 없지. 100점 만점에 150점. 150점. 100점 만점. 탁구 선수로서는 최고보다 더 최고인 사람. 되게 높은 빌딩 같은 느낌? 그냥 너무 독보적인 사람이었어서 엄마만큼 끈기가 있지도 않고 노력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엄마처럼 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따님 얘기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네. 지금 약간 눈가가 촉촉해지신 것 같으세요. 아니 저는 이제 지금도 저기도 저를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걱정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저는 제 딸이 저 때문에 그러니까 상처받을까 봐 그런 것 때문에 전 늘 그게 걱정이거든요. 이제 현정화의 딸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남들한테 들을까 봐. 근데 들으면 어때요? 딸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면서 안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음인데 벌써 엄마를 걱정하고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딸이 전 너무 좀 속상한 거죠. 근데 아까 왜 그 서연 양이 인터뷰한 거에서 좀 마음에 걸리는 게 그 탁구를 예선에서 탈락한 거를 흑역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그 되게 마음 아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 당시에는 그냥 어린 마음에 아이가 안 할래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게 맞는 선택이었다. 잘하지 못해 버리면. 엄마한테 너무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 봐. 그런 생각을 하세요. 네. 뭐 또 다른 거 시도했다가 또 뭐 금방 그만두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까? 고등학교 때 양궁도 잠깐 했었는데. 양궁도 있었어요? 네. 지역 대회, 전국 대회 다 나갔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잘 하지 못했었어요. 아니 전국 대회 나갈 정도면 기본적으로 랭킹이 굉장히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재능이 없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고등학교 때 댄스부를 했다고 엄마가 했는데 그거를 계속 직업으로 삼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거를 계속 해보고 싶다. 근데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평범하게 공부해서 평범하게 회사를 들어가야겠다. 또 평범하게 지내면 남들이 제가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아예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탁구 선수나 양궁 선수나 댄서가 되면은 사람들이 제 현정아 딸인데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보자. 이런 시선도 받을 것 같아서 포기를 했었어요. 이해하죠. 이해합니다. 이처럼 어떠한 영역에서 굉장히 업적을 많이 남기신 분들의 자녀들은 이러한 어깨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크면
우리 흔히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아주 쉽게 그 포기하는 사람들. 맞아. 그나마 네. 여기서 제가 막내인 쉬포, 제가 네. 아, 쉬포자라고 하죠. 쉬포자. 네. 쉬포자. 예, 쉽게 네. 포기하는 사람들. 네. 근데 이렇게 게으르고 동기가 없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잘하려고 애를 쓰다 못해 포기가 되는 거죠. 그거는 상당히 마음이 불편한 거죠. 굉장히 어깨가 무겁고 그래서 굉장히 잘 살고 있으면서도 본인은 늘 잘 사는 것 같지가 않고 내가 잘해내는 것 같지가 않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네. 아까 저 영상에서 보면 엄마를 바라볼 때 아, 우리 엄마가 높은 빌딩처럼 느껴진다라는 거는 어떤 느낌이에요? 넘을 수 없는 까진 아니고 빌딩이니까 차근차근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멀게 느껴지는 엄마를 따라잡기에는 너무 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마음은 이해하나 지금 서연 양처럼 생각하는 거는 나의 인생에 나아가는 어떤 방향과 길이 내가 주인공이기보다는 현정화 선수의 딸로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싫어했던 얘기였는데 딸이 계속 그걸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오늘 알게 됐네요. 그래서 우리 서연 양이 그 쓴 걸 이렇게 좀 사전에 한 검사를 몇 가지 제가 훑어봤더니요.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조금 더 열심히 살고 싶다. 어렸을 때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은 노력하지 않은 것. 내가 정말 행복하려면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 뭐 얼마나 더 노력하고 살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어이구. 아, 네. 아니 걔 너무 웃긴 게요. 제가 그 좌우명이 어릴 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제 좌우명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노력 뒤엔 성공이. 아. 그 제 좌우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노력 계속 나오니까 맞아요. 제가 지금 막 웃겨가지고. 2년 중에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서인이한테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그냥 인간 본연의 내면 안에 비교를 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왜 자녀를 키울 때 굉장히 조심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비교인데요. 자식끼리 비교해도 그건 정말 좋지 않고 또 다른 집 아이와 내 자녀를 비교하는 건 더 나쁘고 더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데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나 자신과 자녀를 비교해요. 예를 들면 야 아빠는 옛날에 뭐 이런 거 괜찮아요. 야 옛날에 아빠는 얼마나야 돈이 없어 책을 못 샀어. 그때도 우리는 중고 서점에서 책 사다가 다 지워가면서 공부했다. 그러고도 잡아가면서 그렇지 반. 아이고 그러면서 아빠는 1등도 했어. 이러면 아이를 격려해주려고 하는 말이긴 하는데요. 그게 부지불식간에 나와 자녀를 비교하는 게 돼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나와 부모를 비교하는 거죠. 능력 자체를. 자 그런데 우연히 이제 엄마의 일기를 운동 일지를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서연 씨가. 근데 봤더니 아니 세상에 대한민국 현정화야. 근데 이분이 나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 나는 너무 게으르다. 난 너무 부지런한 사람을. 게으르다 그러면 아니 물론 그런 거 하나하나를 내 딸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아 이건 이 구절은 고쳐야지. 아 이러고 살 수는 없지만. 후대한테 보여주려고. 그렇지만 어쨌든 서연 씨가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엄마가 내가 봤을 때는 정말 1분 1초를 허티 쓰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근데 엄마 스스로는 더 열심히 게으르지 않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서연 양 마음 안에는 자기 효능감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딱 그랬을 때 아 나는 더 채찍질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뭔가 더 노력이 필요하고 빈 구석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막 우승하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선수 시절의 얘기들을 안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크니까는 뭐 서치도 해보고 하니까 다 알게 되는 거는 맞는데 그런 얘기들은 사실은 뭐 딸도 있지만 선수들한테 얘기할 때도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네, 그렇죠. 아이들이 자괴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라떼는 이랬는데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되게 안 하려고 노력을 저는 하는 편이에요. 예. 근데 이제 우리 딸은 제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으니까 보고 또 해보고 이렇게 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게 전 약간 좀 이제 네. 미안하고 그래요. 어. 예. 저희 정신과 의사들이 어떤 말을 잘 쓰냐 하면요. 자식이 부모를 이겨봐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긴다는 게 무슨 싸움을 해서 이기고 이런 이긴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보통 아이들이 이 사춘기가 되면 약간 부모가 좀 저런 것도 모르냐? 약간 이런 마음이 좀 들어야 이게 부모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태산 같은 부모인 줄 알았는데 또 어떤 면에서 잘 모르시네? 이러면서 이렇게 본인의 어떠한 자기 효능감 같은 걸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부모와 내가 서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지만 어떨 땐 마음에 안 드는 면도 있고 나랑 생각이 다른 면도 있고 부모가 언제나 절대적인 게 아니라 저렇게 생각하는지 좀 우리 엄마가 좀 애 같은 면도 있네 그러면서 서서히 부모로부터 독립이 되어가는 단계를 거쳐가거든요. 근데 부모가 어떤 영역에서 너무나 태산 같으면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를 밟고 넘어가지 못할 거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냥 우리 서연 양이 엄마를 생각했을 때 엄마 현정화는 높은 빌딩보다는 약간 그 한적한 어촌에 작은 등대? 이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등대다! 그리고 아니 올라가 보고 싶어. 우리 여기 올라가 보자! 그러고 올라가서 와 바다 풍경 되게 좋네! 그리고 거기에 조그만 커피숍이 만약에 등대에 있다면 거기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느낌. 그 높은 빌딩보다는. 근데 그게 어렵지 않은 게요. 원래 신뢰와 믿음이 있고 또 부모와 자녀는 관계가 돈독하면요. 조금만 방법을 바꾸고 노력하면 금방 가까워져요. 네. 특히 뭐 엄마와 딸 사이는 더 그런데. 네. 요즘에는 퀄리티 타임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퀄리티 타임이라는 게 뭐냐면 부모 자녀 간에 정말 질이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 네. 그래서 꼭 막 하루 종일 같이 있지 않아도 정말 의미 있고 질적으로 좋은 시간을 보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 박사님이 얘기한 이 퀄리티 있게 네. 대화를 하려면은 네. 이것도 대화도 기술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너무 무슨 말을 해야 된다는 부담을 갖고 시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냥 같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근데 이 공간 안에 누가 이렇게 옆에 있으면 옆에 있는 게 느껴지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것만으로도 편안해지는 게 일단 중요한데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요. 눈을 이렇게 서로 맞춰보는 거예요. 네, 눈을 이렇게 맞춰보면요. 이 눈동자 안에 내 얼굴이 이렇게 보여요. 네, 그래서 이렇게 눈을 한참 보고 있으면요. 내가 모르던 면들이 보여요. 아유, 우리 엄마가 그래도 나 키우느라고 아유, 흰머리가 생겼네. 그리고 아이고, 없던 주름이 엄마 생겼네. 아이고, 감사해요. 이제 이런 마음도 들고 이렇게 보면 어머, 어쩌면 너는 나랑 이렇게 똑같이 생겼니? 이런 마음도 들고 이러면서 서로한테 굉장히 몰두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자꾸 하면요. 굉장히 가까워져요. 네. 우리 오 박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하다 보면 쌓인다고 하니까 그냥 한번 짧게라도 아이 컨택 정도 네. 오늘 그렇게 컨택이 많지 않았어요. 제가 다른 지역에 가 있는 때도 많아서 엄마 얘기도 많이 못 들어보고 다 저만 좀 바라보고 있잖아.
발 앞에서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아니 컨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옆에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앞에. 왜 이렇게 하면 되지? 들 얼마나 할 수 있잖아요. 얼른 피하지 마시고. 네. 네. 10초만 해봅시다. 10초만. 네. 네, 10초만. 시작. 10. 9. 눈이 이쁘네. 10초 너무 긴데요. 아우. 5초야. 5초를 못 남겼네.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네. 10초만 할게요. 네. 10초만. 시작. 10. 9. 8. 7. 저 웃으면서 좀 바라봐요. 갑자기 승부가 돼버려가지고. 웃으시면서. 네. 어디가 닮았나도 보고 눈도 보고. 예. 그만. 아유. 네. 어떠셨어요? 네. 딸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우리 딸이 이쁘네요. 네. 아~ 네. 서현 씨는 어때요? 엄마도. 하나도 안 늙은 것 같아요. 네. 걱정을 안 끼쳐줘서 이제 안 늙는 거죠. 왜 내가 울컥 하니? 네. 근데 한 번은 그 딸이 지난 작년인가? 작년에 올림픽 보고 이제 여름에 나와서 이제 들어갈 때 저한테 이제 처음으로 편지를 하나 주는 거예요. 네. 공항에서 이제 들어가고 나올 때 되게 궁금하잖아요. 처음 준 거니까. 너무 궁금하죠. 바로 공항에서 뜯어봤어요. 그 자리에서. 들어가고. 뜯었는데 얘가 나는 한 번도 엄마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는데 정말 엄마가 대단한 사람인 걸 피부로 느낀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 엄마같이 이렇게 통제력이 없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엄마가 내 롤모델이 될 거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엄마 사랑한다고 이렇게 그걸 보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막 헉헉 나는 거예요. 공항에서. 한 번도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항에서 한참 그러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죠. 네. 표현해 준 것도 너무 고맙고. 서현이 형 얘기를 좀 직접 들어볼까요? 저는 몰랐어요. 엄마가 그 공항 들어가서도 엄마랑 전화를 했는데 아, 편지 읽었다고 말도 해주고 내 딸은 말이 없길래 그냥 읽었나 보다 했는데 이렇게 엄마가 공항에서 울었다는 거는 처음 들었어요. 아니 그 이 모녀가 서로 모르고 있는 게 좀 많긴 해요. 모르게 네. 신고 계세요. 그래주시지. 네. 많이 늘려보겠습니다. 네. 아기자기하게 할 수 있게끔. 네. 네. 은영 매직을 내려주실 시간인데요. 저희가 좀 블루투스 모녀라서 사실은 서로에 대해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괜찮은가요? 라고 오늘 고민 가지고 오신 네. 한정아 그리고 김서연 모녀님께 네. 내려주실 매직은 무엇인가요? 네, 은영 매직 나갑니다. 솔솔 뿌려드립니다. 핑 하면 퐁 하는 사이가 되자. 자. 핑 하면 퐁 하는 사이가 되자. 이야. 두 분 사이좋게 보시라고 저렇게 준비했습니다. 와. 네. 아, 이거 참 운영해서 참. 하면 퐁 하는 사이가 탁구도 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랠리가. 두 분도 이게 대화가 참 잘 이어지게. 아, 오늘 이렇게 정말 그 서먹한 관계를 예, 아 너무 서서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이렇게 상담 쭉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엄마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도 좀 들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너무 좋은 말 많이 해주셔서 저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 마음만이 그렇지 딸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좋은 추억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성공 이거죠? 성공.
명품 운동화를 사서 속상함으로 되게 욕을 많이 먹은 내가 연보를 위해 꽃을 샀지 꽃 화목의 경제관념이라든지 제가 신용카드를 만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신용 엄청 좋을걸요 저 그래서 99.9대 0.1인 거 모든 문제가 다 저한테 오는 거 그래도 요리는 내가 하잖아 한 달에 한두 번? 경제적인 부분은 그냥 이 문제의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고요.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채널 A